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2024 크라운에테 LPBA 챔피언십 정규대회 마지막 경기 스롱피아비 선수와 김민아 선수의 결승 대결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이지현이고요. 임윤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승을 향한 마지막 여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 꽤나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두 선수가 참 비슷한 점도 많고 캐릭터도 비슷합니다. 네, 일단 나이가 동갑이죠. 그렇죠. 90년생 동갑내기인 두 선수가 맞붙는데요. 자, 결승전 대진 살펴보시면 두 선수 모두 결승까지 그렇게 쉬이 진출을 한 모습은 아닙니다. 네, 서한솔 선수가 3세트를 아쉽게 패하면서 김민아 선수에게 3대1로 패했고요. 네. 강지은 선수는 1세트를 승점 남긴 상태에서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세트를 역전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2-3세트 그냥 무너지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이 결승전 대진에서 알 수 있듯이 김민아 선수는 특히 김민영 선수와 서한솔 선수를 꺾고 올라오면서 블루원 킬러라는 새로운 별명도 생겨났고요. 스롱피아비 선수마저 꺾게 되면은 네. 블루원 리조테 선수를 전부 이기면서 우승을 하게 되는 또 진기한 그런 대회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이렇게 만나서 매치를 펼치는 건 2년 7개월 만인데요. 이번 시즌의 성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평균 득점 스롱 선수가 0.912, 김민아 선수가 0.919인데요. 비슷한데 스롱 선수가 뱅크샷 비율과 장타율이 조금 더 높고요. 김민아 네. 선수가 득점 성공률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기록은 뭐 거의 이건 뭐 대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득점 성공률이죠. 그렇죠. 득점 성공률이 거기에서는 약간 김민아 선수가 높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평균 득점에서도 김민아 선수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번 대회 성적을 살펴보시면 김민아 선수의 평균 득점 그리고 하이런, 뱅크샷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투어에서도 또 거의 비슷하게 김민아 선수가 뱅크샷 비율이 높은 반면에 장타율에서 조금 차이가 나죠. 네. 지금 또 공타율이란 건 이제 득점 성공률이기 때문에 저걸 반대로 뒤집으면요. 거기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비스코 상금 랭킹 현재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5,400만 원 상당으로 1위에 올라있는데 오늘 결승에 출전하는 스롱피아비 선수와 김민아 선수가 또 우승 상금을 더하면서 몇 위로 이 정규 시즌의 마무리를 할지를 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두 선수가 일단 뭐 어느 선수가 우승을 하더라도 제비스코 상금 랭킹 1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스롱피아비 선수가 뭐 올 시즌 실크로드앤 안산 LPB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고 그 이후에 4개 대회가 다 초반 탈락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하이원 리조트 챔피언십에서 조금 회복세를 보였고 그다음 웰컴 저축은행 LPB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한층 더 단단해져서 돌아온 그런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아 선수의 팬들과 스롱 선수의 팬들이 많이 경기장을 찾아주셨는데요. 당연히 같은 팀 선수들도 네. 와서 응원을 해주러 왔습니다. 스롱 피아비 선수의 모습이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경기 전에 저렇게 활짝 환한 미소를 보이지만 경기에 막상 들어가면 뭐 전사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그렇죠. 네, 스롱 피아비 선수죠. 스롱피아비 선수 그리고 함께 경기를 펼칠 김민아 선수. 김민아 선수가 이번 시즌 우승을 거머쥔 대회도 공교롭게도 블루원 리조트 대회였습니다. 네, 김가영 선수와 풀세트까지 가는 그런 접전을 펼쳤는데 네. 김민아 선수가 2승을 했거든요. 통산. 네. 그 상대가 한 번은 스롱피아비, 한 번은 김가영 선수예요. 네. 최고의 선수들을 꺾어서 다 우승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스롱피아비 선수 이번 시즌의 평균 득점 0.912, 23승 올리고 있고요. 준결승에서 강지은 선수를 3대0으로 완승으로 꺾어내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32강전 전혜린 선수와의 경기가 가장 힘든 경기가 아니었을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즌 웰컴 저축은행 웰뱅 LPB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거머쥔 바 있습니다. 현재 상금 랭킹 2위에 올라있는 스롱 선수고요. 김민아 선수
일단 뭐 이제 통산 3승에 도전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준우승 한 번, 우승 한 번을 거머쥔 바 있는 김민아 선수인데요. 준결승에서 서한솔 선수를 3대 1로 꺾어내고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김민아 선수 보면 이제 우승할 때 그 경기 내용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뒷심이 강했다. 네. 그리고 경기를 뭐 거의 내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도 신락 같은 그 찬스를 불실 살려내서 우승까지 또 거머쥐었죠.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좀 관록과 결정력이 있는 선수들이고요. 네. 경기 운영에서 강한 선수들인데요. 결승 경기는 조명상 주심, 유동훈 구심, 이민용 심판께서 기록을 맡겠습니다. 송태비 선수가 자신이 세운 그 7승 네. 기록을 또 스스로 또 깰 수 있는 그런 결승전이기도 합니다. 두 선수 모두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경기를 펼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초구 배치, 포메이션 카드 뽑기와 성공을 위한 뱅킹샷 진행합니다. 노란 공이 힘이 조금 더 붙어있죠? 네. 하지만 노란 공이 조금 더 달아나면서 스롱 선수가 오늘 경기 성공을 맡겠습니다. 두 선수가 또 비슷한 게 평균 득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선수들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죠. 이 결정력들이 좋은 선수예요. 네. 결국은 뭐 과정이 아무리 훌륭해도 마지막 남은 세트 포인트나 뭐 매치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점수를 잘 내는 선수가 네, 잘하게 돼 있는 거죠. 2번. 신공의 초구 2번에 위치하게 되겠고요. 다음은 5번. 또 8번 안 나오길 바라야 되겠습니다. 아, 258. 파랑공 8번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스롱피아비 선수와 용현주 선수가 8강전에서 258 포메이션이 나왔는데 네. 다섯 차례 시도를 아무도 못 맞춰냈거든요. 네. 아, 시작부터 네. 이 초구가 쉽게 서주진 않았는데요. 김민아 선수는 좀 미소를 짓고 스롱피아비 선수 얼마나 어려운 포메이션인지 어제 바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표정이 조금 씁쓸합니다. TS 샴푸 퍼펙트 큐 한 이닝에 11점을 연속 득점하는 경우 시상하는 특별상인데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결승에서 또 이 대미를 장식할 선수가 있을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임종숙 선수가 10점까지 갔다가 네. 한 점을 못 내는 바람에 네, 또 기록을 세우질 못했죠. 웰컴 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서한솔 선수가 2.273의 평균 득점으로 현재 1위에 올라있고요. 자, 스롱 선수와 김민아 선수가 이번 대회 평균 득점 1, 2위인 선수들을 꺾어내고 결승에 진출을 네. 했죠. 지금 이번 투어만큼 그 높은 에버리지가 많이 나온 그런 경기가 없어요. 네. 대회가. 지금 2점대를 3명이 기록했는데 2점대는 지금 통상 10번도 나오질 않은 그런 네, 대단한 그런 기록인 거죠. 근데 한 대회에서 3번이나 나왔다 지금 3경기나. 네. 그만큼 선수들의 실력이 그만큼 뭐 빠르게 지금 성장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장타율 또한 2%로 넘어가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네. 수롱 선수 다시 한번 258. 용현지 선수와의 경기가 생각날 거예요. 네. 세 번 다 길게 뺐습니다. 또 앞에 서게 됐습니다. 네. 결승. 그러면서 이 258 포메이션 초구부터 좀 꼬여서 들어가면서 경기 시간도 엄청나게 길어졌거든요. 네. 어우, 오늘은 초구부터 선택부터 보냅니다. 어, 그리고 바로 또 뱅크샷으로 연결할 수 있죠. 8강전에서 네, 충분한 연습이 된 건가요?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 경험은 없는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구를 뱅크샷으로 2점으로 잘 풀어냈고요. 지금 오른쪽에 회전이 좀 들어갔는데 지금 회전을 줄 필요가 없는 각도긴 해요. 어우, 두 뱅크로 들어가네요. 네,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좀 두께가 얇게 맞으면서 약간의 그 행운의 코스로 득점 라인이 지금 만들어졌죠. 네. 두께가 좀 얇았지만 투 쿠션으로 안 맞고
장쿠션 한 번 더 탔죠. 네. 아, 깔끔하게 첫 이닝 넉점 단숨에 챙기고요. 실력과 운이 지금 동시에 나온 그런 득점이죠. 네, 김민아 선수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넸습니다. 파란 공이 쿠션에 가까이 있는데요. 직접 뽑아내기도 힘들고 짧게 가자니 좀 복잡하고요. 옆돌리기를 택합니다. 짧게 가네요. 오, 정확하게. 네, 좋습니다. 이목 쪽 붙어 있었잖아요. 네. 네, 타깃이 아주 조그맣었는데 정확하게 찾아갔어요. 시작부터 아주 일단 258 풀어냈기 때문에 바로 하이런으로 일단 연결이 됐고요. 자, 이 초구 배치가 결정되고 나서 스롱 선수의 표정은 좀 굳어 있었는데요. 네. 그 짧은 시간 내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길게 가는 게 좋죠. 네, 비껴치기. 아, 이거 들어갔더라면 퍼펙트에 좀 기회가 좀 왔을 텐데 아깝습니다. 참 저렇게 노란 공이 쿠션에서 요 정도 거리 떨어져 있으면 뭐 두 길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네. 3 쿠션이든지 4 쿠션이든지 한 길을 정확히 노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4 쿠션을 노린 것 같은데 조금 두께가 두껍게 맞았죠. 그리고 김민아 선수의 첫 번째 이닝. 한 점이라도 지금 반격을 해줘야죠. 네, 공이 너무 어렵게 섰네요.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시작인데요. 네, 횡단으로 나 아, 밀려 내려가진 않네요. 김민아 선수는 공타로 물러나고요. 첫 공이 너무 어렵게 섰습니다. 네. 우측의 회전도 좀 필요했고 상단에 의해서 내려가는 그런 구질도 좀 필요했거든요. 스롱 선수 일단 테이블을 이리저리 살펴봤는데요. 또 과감한 선택했습니다. 파란 공 오른쪽을 노리는 네. 원뱅크 샷을 결정했습니다. 네,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았죠. 과감한 결정, 살짝 두꺼웠고요. 노란 공 왼쪽으로 길게 세워치는 방법도 있었지만 조금 더 과감한 방법을 일단 선택을 했네요. 김민아 선수의 공격인데요. 네, 자세가 좀 불편합니다. 네, 일단 자세를 풀어봤는데 지금 불편해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란 공을 치기도 지금 흰 공 때문에 불편하죠. 뒤돌리기. 네, 시원하게 잘 풀었어요. 네, 레깅이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키스 위험성 없었고요. 오, 지금 충돌에 의해서 다음 포지션이 괜찮게 나왔는데요. 또 한 번 뒤돌리기인데요. 3 쿠션 맞고 올라오는 지금 파란 공, 그 공을 처리하려고 얇게 예, 구사 잘했습니다. 네, 파란 공 처리 잘 됐고요. 득점에 성공합니다. 흰 공을 먼저 치긴 해야 되는데 얇게 면을 치고 나가기엔 좀 부담되는 각도입니다. 네, 일단 자세를 풀고서 한 번 더 살펴보는데 차라리 좀 두껍게 맞추면서 하단 당점으로 단장 단을 노리는 게 더 괜찮죠? 자, 앞돌리기. 아, 네, 좋아요. 네, 풀어냈습니다. 김민아 선수의 오늘 리듬감 괜찮네요. 네, 두 선수 지금 시작부터 컨디션 좋습니다. 네.
공이 좀 어렵게 배치됐죠. 흰공 오른쪽을 맞춰서 장장 단으로 더블 쿠션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구상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비가 되긴 힘들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가 필요해요. 네. 자, 득점이 되지 못했고요. 정겸이. 그래도 흰 공을 아주 멀리 보내면서 네. 조금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김민아 선수의 구질도 참 좋아요. 네. 묵직하게 바닥에 깔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구질입니다. 득점은 되지 못했지만 조금의 수비는 걸어놓고 내려왔습니다. 네, 지금 파란 공 오른쪽으로 가도 이제 불편합니다. 자연각으로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수롱 선수의 뒤돌리기. 일단은 속도는 여기서 필이 필요합니다. 네, 각을 지금 이제 만들어 보려 했는데 네. 역시 난구죠.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왜냐하면 빠른 속도를 써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당점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된다. 그 두 가지 조합을 지금 저 순간에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네. 왼쪽의 회전이 일단 좀 더 필요해 보이죠. 김민아 선수의 공격, 뒤돌리기, 대회전 보이는데요. 두껍게 파란 공을 일단 맞춰야 되는데 아, 좋은 샷입니다. 이렇게 두껍게 치면서도 내공이 짧아지지 않고 끝까지 저렇게 큐볼의 힘이 유지되게 하는 것. 네. 저게 바로 좋은 스트로크의 한 축도로 볼 수 있거든요. 자, 스트로크 좋습니다. 득점 성공했고 이제 한 점 차. 이런 좋은 스트로크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또 내는 게 당구 경기죠. 네. 조금은 쉽지 않은 배치인데 길게 앞돌리기로 하나요? 네. 파란 공과 패스에 걸렸고요. 초반은 팽팽한 느낌을 주네요. 네. 김민아 선수가 한 점 차까지 달아붙었고 수롱 선수 한 점 차의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야, 이건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길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노란 공에 닿지를 못하고 길게 나갔고요. 두껍게 맞춰놓고 내 공이 이제 회전력으로 각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회전이 결국 과했던 거죠. 같은 두께를 맞추고 회전을 좀 확 줄여서 각을 만드는 방법, 그 방법도 꽤 효과적인 그런 방법 되겠습니다. 김민아 선수는 타임아웃 요청합니다. 파란 공 왼쪽으로 대회전을 가려고 했더니 지금 파란 공이 내기를 막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투 쿠션이 이후에 올라오면서 그래서 김민아 선수가 좀 고민을 했는데 하나 더 이제 생각해 볼 길은 파란 공 오른쪽을 얇게 맞춰서 왼쪽 회전을 주고요. 장장 단으로 진행시키는 그쪽 코스가 있죠. 근데 파란 공 두께를 아주 조금만 맞춰야 됩니다. 자, 까다롭습니다. 네. 내 공이 투쿠션으로 지나갈 때 아직 파란 공은 그 자리에 오면 안 돼요. 내 공이 먼저 가야죠. 아, 지금 두께와 회전의 값이 그 밸런스를 못 찾았죠. 파란 공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배치였죠. 네. 저 정도면 지금 파란 공 움직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두께는 두꺼웠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두께밖에 칠 수 없다라면 회전을 더 많이 먹여야 됩니다. 네. 노란 공 처리가 확실하게 돼야 될 그런 배치.
수롱 선수 역돌리기. 네, 뒤로 빼냈지만 5 쿠션으로는 힘든 코스인데요 지금은. 자, 일단 네 앞으로 들어가지 못했고요. 첫 이닝에 장타를 몰아치고 공타가 4이닝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노란 공은 일단 파란 공 뒤로 잘 빼냈는데 이 두께에서 조금 짧아지게끔 회전량을 줄여서 처음부터 5 쿠션을 설계하는 게 좀 좋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고, 옆돌리기 좀 길어 보이는데 아 이건 아. 아깝네요. 두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김민아 선수도 공타로 물러납니다. 지금 공 좀 아깝죠. 조금 더 길게 가게 하려면 당점의 높이를 조금 낮추는 방법, 아니면 더 빠르게 샷을 해서 첫 분리각을 조금 더 충격으로 멀리 보내는 방법이 있었는데 네, 좀 아쉬운 공을 놓쳤습니다. 네. 수롱 선수 옆돌리기. 네, 스핀볼이죠. 회전은 많이 살아 있어요. 네, 회전 충분했고 득점 성공합니다. 어우, 그러면서 노란 공 옆으로 길이 나왔는데요. 노란 공을 건드려냈고 오늘도 아이언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번 옆돌리기. 아, 두께 잘 맞췄어요. 아, 좀 부족했지만 네. 그 두께 맞는 그 느낌은 좋았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두께에서도 회전의 양을 조금 더 줄이게 되면은 조금 더 짧아지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두께 조절 좋았지만 득점이 되지 못했고 네. 결국 뭐 지금 방법으로는 조금 더 얇게 맞추는 수밖에는 네, 딱히 확실한 방법은 없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김민아 선수의 뱅크샷 들어가면 동점. 흰 공. 자, 굿샷입니다. 네, 파란 공까지 완벽하게 맞춰냅니다. 동점을 만들어내는 김민아 선수. 결승전 다운 네, 그런 경기 흐름 보여주네요. 두 네. 선수가. 이전 이닝에 놓친 아쉬움을 뱅크샷으로 풀어냈고요. 나오면서도 있는 길인데 코너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제대로 들어갔죠 지금? 네.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제 7대 6으로 역전. 아, 그리고 다음 공 아주 좋아요. 가장 알맞은 두께로 네 멋진 공략 보여줍니다. 흰 공 오른쪽으로 좀 길이 딱 나 있는 네, 그런 배치죠. 네, 뒤돌리기. 다음 공까지 노리는 네, 그런 포지션 플레이를 시도했습니다. 네, 안정적입니다. 네. 8대 6. 아, 포지션이 나왔죠 지금은. 좀 흰 공 네, 칠만한 공이에요 지금. 포지션 플레이의 정석을 한번 보여주는 김민아 선수입니다. 어, 뒤돌리기 선택 안 하고 지금 야, 아~ 여기서 아~ 네. 쪽보들끼리 살짝 키스가 나면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배짱 있는 선택을 했는데 네. 일목적구가 이럴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저 노란 흰 공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구끼리의 충돌 또 내기를 가로막거나 여러모로 복잡해지죠. 조금 오른쪽에 그 뒤돌리기 틈이 있었다라면 조금 더 거친 그런 스트로크를 쓰더라도 흰 공의 오른쪽으로 가는 게 지금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보입니다.
민아 선수 아쉽게 놓쳤고 스롱 선수의 공격. 앞돌리기. 네, 어. 두껍게 맞았죠. 네. 세 걸리면서 끝까지 진행되지 못했고요. 네. 두께도 두꺼운 데다가 지금 뭐 회전까지 많이 걸려 있으니까 뭐 득점하고 관계없는 그림이 나왔는데요. 야, 이 공이 자신감 있게 좀 사슬했는데. 네. 일단은 자연스럽게 구사하게 되면 뒤로 도망가는 공은 그런 공이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김민아 선수가 제어를 할 것인가 이렇게 봤는데 역회전을 약간 쓰긴 쓴 것 같은데 좀 더 필요했습니다. 스롱 선수의 공격. 네. 빗겨치기 대회전인데요. 아, 지금 빗겨쳤지만 단단장을 노렸어요. 네. 와, 이렇게 빠지네요. 아하. 네. 빗겨치기 대회전도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치면은 빠질 팀이 더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줄일 만큼 줄여놨는데 이렇게 빠지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장단장을 노렸는데 아, 정말 미세한 차이로 섭섭하게 진행이 네. 됐습니다. 준결승 때도 응원해 왔던 어린이 팬 결승에도 열띤 응원 보내주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하단 공략이 좋죠 지금. 김민아 선수 옆돌리기. 조금 많이 끌렸는데. 자, 네. 네. 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원쿠션 닿기 전에 일단은 그 휘어지는 그 커브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게 눈에 띄었단 말이죠. 네. 어쨌거나 김민아 선수의 오늘 그 샷감 아주 괜찮네요. 대회전보단 직접이 좋습니다. 수롱의 뒤돌리기. 네, 빠르게 전투수 가져갑니다. 8대 7. 원뱅크가 뜨느냐. 자, 네. 공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이 노란 공 두께 처리를 얇게 해야지 돼요. 원뱅크 샷. 두꺼우면 노란 공이 파란 공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얇게 섬세하게 천천히 굴려야 됩니다. 네. 오, 네. 섬세하게 잘 만들어냅니다. 제대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9대 8로 다시 한번 역전하는 수롱 선수. 천천히 공을 잘 굴려냈습니다. 이제 승점까지 두 점 남겨두고 있고요. 네, 좁은 틈을 공략하는 거죠. 바로 노립니다. 네, 옆돌리기. 어우, 굿샷이에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저는 왜 지금 여기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냐면 네. 회전량을 지금 최대한 살려서 투쿠션 범위를 확장시켰어요. 그러니까 투쿠션이 떨어지는 자리 자체가 넓어집니다. 저렇게 되면 안전하게 점수를 만들어냈고 제일 중요한 예. 자, 세 포인트. 네. 네, 한 번의 타임아웃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잘 사용하는 스롱 선수. 묘하게 한 점 남으면 공이 이렇게 쉽게 잘 안 네. 가뜩이나 부담도 되는데 공 자체의 난이도도 보면 쉽게 나오는 경우는 세트 포인트나 매치 포인트에 네. 네, 흔치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네. 마지막 한 점은 뒤돌리기로 시도합니다. 자, 파란 공 방에 없었고
네. 잘 쳤습니다. 지금 아주 치밀하게 계산 침착하게 잘 해냈어요. 그러면서 내공과 파란공이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조절을 절묘하게 잘 해줬습니다. 절묘하게 잘 피해냈고 셋 포인트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중요한 거죠. 네. 기선 제압에 제대로 성공하는 스롱 선수 첫 세트를 먼저 가져갑니다. 잠시 후 두 번째 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아 선수는 첫 세트에서 좋은 구질 스트로크를 네.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58 배치 포메이션으로 경기 진행되고 있고요. 대회전 뱅크샷을 노리는데요. 김민아 선수는 5 쿠션 이후에 흰 공을 맞추는 네, 그런 설계예요. 지금은 수롱 선수와는 다른 방법으로 테이블을 크게 돌면서 각도가 조금 틀어졌고요. 어쨌거나 뭐 258 포메이션은 가장 득점 확률이 낮은 포메이션이라고 봐야죠. 네. 초구 배치 또한 결승다운 배치가 네. 나와버렸고요. 수롱 선수 첫 이닝 뱅크샷으로 갑니다. 네, 파란 공에 오른쪽만 맞으면 득점 확률은 상당히 높죠. 파란 공 네. 정면에 맞아버렸습니다. 네, 정면에 맞으면서 놓칩니다. 항공 정면에 딱 부딪혀 버렸고요. 브릿지가 좀 불편한데 파란 공을 좀 두툼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파란 공이 그래도 장쿠션에 먼저 맞아야 돼요. 야, 이거 살아가나요? 자, 흰 공. 야. 네, 건드려 냅니다. 김민아 선수도 만만치 않은 좋은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어요. 요런 지금 불편한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공을 하단 공략.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끝까지 내공이 회전력을 가지고 이목적으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아주 뭐 정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네. 힘과 두께, 당점 모두 좋았고요. 다음 공격 뒤돌리기로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점수는 2대 0. 미나 언니 우승 가자. 네. 어린이 팬이 또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세가 좀 불편한데요. 아, 이 불편한 자세를 뭐 무릅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파란 공 쪽으로 칠 만한 길이 없어요 지금. 아, 흰 공 아무래도 어려웠고요. 지금 저런 자세에서는 눈에는 맞을 것처럼 보이지만 네. 결국은 겨냥을 제대로 못한 거거든요. 네. 어려운 시도 집중해 봤지만 득점은 되지 못했고요. 스롱 선수의 두 번째 이닝. 원뱅크는 어치기 같은데 각도 만들기 너무 어렵습니다. 원뱅크는 지금 더블 쿠션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내공이 파란 공의 그 밑에 단쿠션까지 적정한 지점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일단 시도는 해봤는데 네. 그래서 공을 먼저 맞춰서 장장 장이나 장장 단으로 진행시키는 지금은 장장 장으로 가는 게 좋았죠. 내공과 일목적구 그리고 원쿠션 위치 자체가 이 각도가 이 쓰리쿠션 라인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렇군요. 김민아 선수의 횡단샷. 굿샷이죠. 네, 파란 공 잘 찾아갑니다.
1세트는 김민아 선수가 먼저 치고 나갑니다. 네, 다음 공까지 연결 괜찮게 됐습니다.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요. 뒤돌리기. 전체적으로 천천히 구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연속 득점 성공. 아, 모호한 그런 배치가 돼버렸네요. 이번 득점은 잘 들어갔는데 네. 파란 공이 장쿠션 가까이로 가버렸고요. 어떻게든 파란 공도 왼쪽, 흰 공은 오른쪽의 길인데 흰 공 오른쪽은 지금 옆돌리기는 두께에 맞추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고 네. 저 파란 공 왼쪽을 쳐서 길게 포쿠션으로 보는 것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흰 공을 택합니다. 당점이 근데 오른쪽이 지금 들어가지 않은 거로 보이는데 치면서 오른쪽에 이렇게 회전을 먹이는 그런 타법을 써봤는데 네. 끌어서 단장단 앞돌리기로 간 거죠. 흰 공에 키스에 걸리면서 공이 튕겨나갔고요. 네. 혹시나 행운을 한번 기다려봤는데요. 없었습니다. 스롱 선수 일단 첫 득점이 필요합니다. 길게 가는 게 좋죠 지금도. 아 이게 회전을 잡아서 지금 돌려내긴 했지만 네 쉽지 않은 길. 벽 맞고 떨어지면 3뱅크가 올 텐데 떨어지진 않네요. 네 파란 공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고요. 지금 흰 공과 노란 공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배치가 어떻게 섰을까요? 아 지금 김민아 선수가 2뱅크 다른 길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원투 이후에 파란 공 오른쪽을 정교하게 맞아야 되거든요. 네. 네. 확률 희박했죠. 파란 공 왼쪽에 맞고 말았고요. 살짝 얼굴을 찡긋 표정으로 분출을 해봤습니다. 수롱 선수의 공이 쿠션과 가까이 있는데요. 네, 놓치네요. 2세트에는 수롱 선수 첫 득점이 좀 더디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꺼운 두께에 맞는 그 당점을 찾아내지를 못한 거죠. 네, 조금 더 회전을 줄 필요가 있었어요. 김민아 선수 옆돌리기. 거의 코너 끝에서 돌아야 되는데요. 네. 네, 김민아 선수가 첫 세트를 빼앗기긴 했지만 오늘 김민아 선수의 샷감 네, 정말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너 끝을 잘 돌려냈고요. 현재 점수 5대 0. 길게 포쿠션으로 가는 게 좋죠. 옆돌리기. 아 지금은 뭔가 조금 맞질 않는 그런 부진이 나왔는데 끌고 나가서는 너무 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상단 약간 상단에서 좀 밀고 나가는 그림이 좀 더 적합해 보였는데 네 9194가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5점의 리드를 지키고 있는 김민아 선수고요. 한 방이 있는 또 스롱피아비 선수이기 때문에 5점 리드. 네, 안전한 그렇죠? 리드는 아니죠. 노란 공 먼저 쳐서. 네, 참 어렵습니다. 네, 이 타이밍에 타임아웃 요청합니다. 파란 공 오른쪽을 맞춰서 장장 단으로 내려가는 방법, 왼쪽을 맞춰서 길게 비껴치기를 구사하는 방법 있죠. 길게 단장 단으로 일단 보내야죠. 네. 파란 공 피어있는데요. 노란 공에 가지는 못했고요. 처음부터 딱 3 쿠션으로 설계를 한 거죠. 지금 그림을 보면 파란 공 오른쪽을 좀 얇게 맞춰서 단장단으로 길게 구사하는 게 가능하죠. 김민아 선수는 비껴치기. 방향은 일단 맞춰냈죠. 그러나 득점이 되지 못했고요. 이건 비껴치기는 일단 3 쿠션을 맞고 그 큰 방향으로 보내는 게 다거든요. 네. 여기서 더 세밀하게 뭐 3 쿠션 내지 4 쿠션 그걸 설계대로 이렇게 구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스롱 선수의 여섯 번째 이닝. 횡단을 한번 노려볼 만하죠 이럴 때. 아, 대단한 구질이요. 네, 굉장한 구질로 드디어 네. 첫 득점 올립니다. 뭐 빠질 데가 없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버리죠. 공에 실려 있는 에너지 보면은 네, 꿈틀꿈틀 되죠 공이. 네.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번 투어에서 특히 그 세워치는 성공률이 아주 높거든요. 네. 지금도 그 선택을 하죠. 아, 너무 얇아요. 아, 네, 지금 듣기에는 스롱피아비 선수가 공격 수비를 다 생각하면서 전체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경기 운영에 신경을 써봤던 스롱 선수. 조금 더 일목적으로 두툼하게 맞추면 내공의 각도 만드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 수비가 조금 빈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얇게 치면서 좀 어려운 방법으로 득점을 시도했죠. 그렇기 때문에 안 맞았을 때 이렇게 쉽지 않은 공을 또 넘겨주게 되는 거죠. 현재 점수 5-1. 네, 뱅크샷 두 뱅크인가요 지금? 두뱅크로 가긴 했는데 원투 이후에 조금 얇게 맞아야 되는데 너무 두껍게 맞았죠. 이렇게 되면 스롱피아비 선수의 수비가 성공됐어요. 네. 여기서 원투 맞고 좀 얇게 맞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너무 두껍게 맞았죠. 자, 이제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낸 스롱피아비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수비가 잘 통했고 이제 옆돌리기로 가는데요. 지금 이런 옆돌리기는 네, 다음 공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네, 무난하게 점수 가져가고요. 네, 포지션 만들어냈죠. 네, 파란 공 처리는 조금은 신경이 쓰이는 그런 각도예요. 왜냐하면 파란 공이 두껍게 가게 되면 원쿠션 맞고 노란 공 쪽으로 틀림없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걸 정확하게 보내던가 아니면 좀 얇게 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신중하게
뒤돌리기. 파란 공 처리가 중요한데요. 야, 힘으로? 전혀 방해 없었고. 네. 점수 가져갑니다. 네. 5대 3. 수롱 선수 2세트 출발 잘 풀리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하나씩 해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파란 공 두께는 너무 두껍게 맞은 거예요. 지금 노란 공과 오른쪽 쿠션 사이를 빼내려고 했는데 그 바깥으로 지금 빠져버렸죠. 일목적구가. 뭐 큐볼에 회전력이 제대로 실려 있었기 때문에 또 득점되는 데는 문제 없었어요. 네. 또 한번 뒤돌리기. 포쿠션으로. 네, 좋습니다. 석점 올립니다. 이제 한 점 차. 네, 다시 또 계속 흐름을 잇기에는 조금 불편한 배치 나왔습니다. 포쿠션으로 득점이 됐고 하나 풀어내고 나니 또 다음은 까다로운데요. 이번에도 단단장으로. 자, 힘이 문제죠 이제는. 파란 공은 잘 비켜놨고 네. 노란 공까지. 아, 네, 이걸 맞춰내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배치로 연결시켰습니다. 네. 역시 한번 나오면 정말 이 포지션 플레이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집중력이지. 자, 집중력과 힘. 5대5 동점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다음 공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네. 감탄사가 나오는 수롱 선수의 몰입력. 5점 차 단숨에 따라잡았고 이제 옆돌리기입니다. 자, 섬세하게 출발했는데요. 네. 네. 아이런. 3개째 아이런. 네. 이제 6대5로 역전. 지금은 일단 옆돌리기를 수롱 PIP 선수가 얇은 두께를 맞춰서 득점을 했는데 이 공을 회전을 좀 더 빼고 좀 더 두툼하게 맞췄을 때 다음 흐름이 더 원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얇게 맞췄기 때문에 다음 공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난이도가 만만치는 않아 보이죠. 옆돌리기로 하긴 좀 쉽지 않죠. 아하. 이래서 좀 앞돌리기로 각을 만들었는데 당점의 높이를 송피아기 선수가 지금 못 맞춰냈습니다. 너무 높았죠? 일단 두께를 더 두꺼운 두께로 네, 설정이 됐었어야 됩니다. 네, 다음 패치까지 이어지지 않으면서 6대5 만들어놓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김민아 선수의 공격. 네, 김민아 선수 여기선 점수 꼭 내야 될 그런 분위기인데요. 분위기를 넘겨주지 않으려면 이번 뒤돌리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 밀렸어요. 당점이 높았습니다. 네, 자, 쿠션. 지금 이건 하단 공략을 시도했는데 지금 내공의 하단이 지금 네, 너무 적게 실려버렸죠. 파란 공 두께 처리, 일단 일목적구 처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내공 큐볼 컨트롤이 약간 네, 좀 부족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죠. 정교한 두께로 섬세한 타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옆돌리기, 스롱. 천천히 굴러가는데요. 아, 잘 치네요. 네, 정교합니다.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수롱 PIP 선수가 약간의 뭐 올 시즌에 슬럼프가 있었는데 그 슬럼프에서 헤쳐나오면서 길당구 처리하는 모습이 더 좋아졌어요. 네, 비 온 뒤에 땅이 더 그렇습니다.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7대5로 앞서가고 있는 수롱. 수롱 선수의 결승에서 옆돌리기 성공률은 66.7%에 달하는데요. 9개 중 6개의 성공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높은 거죠 지금. 짧은 앞돌리기인데 맞을 틈이 없는. 네.
연속 득점 성공 8대 5. 이제 2세트 가져가기까지 석점 남겨두고 있고요. 5대 0 상황에서 뭐 순식간에 지금 전세가 뒤집혔는데 네. 바로 이런 게 스롱피아비 선수의 무서움이죠. 그렇습니다. 점수가 조금 뒤지고 있다고 한들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고요. 뒤돌리기. 파란 공 두께 처리를 두껍게 할 것이냐 내 공이 빠르게 빠져나오게 할 것이냐. 두껍게. 네. 네. 좀 잘 됐고. 안정감 있습니다. 네. 득점 후 키스가 한번 났는데요. 여기서 이 두께를 딱 맞춰놓고 내공이 아주 자연스럽게 네 득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군더더기 일도 없습니다 지금. 네. 깔끔한 경기력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두 점 남았고요. 비껴치기. 원에서 투 갈 때 이럴 땐 커브가 좀 나죠. 그 커브까지 감안한 전체 설계가 돼야 됩니다. 안 맞으면 식스 쿠션까지. 오, 네. 포 쿠션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자, 혹시 식스 쿠션도 또 들어가면서 이미 득점이 됐고요. 세 포인트. 저렇게 한 번 더 맞으면 이제 뭐 확인했다. 네. 이러거든요. 자, 확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득점이 됐습니다. 첫 세트에서 세 포인트를 바로 풀어낸 바 있는 스롱 선수. 2세트에서도 셋 포인트를 먼저 맞이했는데요. 깊은 몰입 상태를 보여주죠. 세트 포인트 너무 어려운 배치입니다. 확률이 매우 낮죠. 앞돌리기 대회전을 그리나요? 와, 횡단. 네. 어려운 배치, 목적 고대끼리 킵스도 있었습니다. 5대 0에서 바로 3이닝 동안 1, 5, 4를 치면서 10대 5로 네. 가볍게 뒤집어 버립니다. 지금 뭐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살짝 빗나가는 그 각도긴 했어도 저렇게 공을 쉽지 않은 각도에서 출발했는데도 장쿠션을 3번 이상 힘있게 맞춘다. 너무 좋은 샷이었고요. 김민아 선수. 아, 파란 공을 사이에 두고. 네. 네. 난이도 극상의 배치가 왔습니다. 파란 공에 닿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김민아 선수의 공. 수롱 선수의 두 번째 셋 포인트인데 수롱 선수 공격 개시합니다. 네. 여기서 노란 공의 왼쪽이 맞아야 되는 거죠? 와, 거의 아~ 맞출 뻔했죠. 네, 끝까지 아~ 숨죽여서 보게 됐는데 어떤 배치가 오더라도 비슷하게 그려냅니다, 스롱피아비 선수. 지켜보는 팬분들이 더 아쉬워하는 득점되지 않았지만 잘 만들어낸 배치였고요. 김민아 선수의 옆돌리기. 장타가 필요한 김민아 선수죠. 그렇죠. 대한 득점 풀어냅니다. 10대 6. 22, 23 시즌에 하나카드 챔피언십에서 두 선수가 결승에서 격돌했잖아요. 그때도 7세트까지 갔었는데 네. 세트 스코어 3대 1에서 김민아 선수가 역전승을 했어요. 아, 뒷심이 굉장한 선수죠. 3대 1에서 내리 3세트를 다 따내면서 대역전승을 했죠. 득점 얘기가 나오기 무섭게 연속 득점 또 한 점 따라 붙습니다. 10대 7. 왼쪽도 있지만 오른쪽이 딱 맥시멈 선에 딱 걸려 있다. 네.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조절각이고 오른쪽은 자동각이었다. 네, 그런 이제 판단이었죠.
흰공 처리가 잘 돼야 되는 배치죠 지금도. 뒤돌리기. 아, 어우. 충돌은 좀 피해냈지만 출발부터 뭔가 좀 이상했거든요. 네. 아, 여기서 큐볼 컨트롤을 못 해줍니다. 여기선 자연각으로는 좀 길게 빠져나가는 공이었기 때문에 약간 끊어주는 그 탑법으로 이제 그 각을 좁히는 그런 샷을 시도했는데 그 양이 너무 과했습니다. 스롱 선수의 세 번째 세 포인트. 뒤돌리기. 네. 아, 세 포인트 처리가 참 어렵습니다. 공이 원에서 투 내려갈 때 워낙 휘어짐이 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길어지는 커브가 발생한 거죠. 흰 공을 얇게 맞춰서 내 공이 뒤돌리기 라인으로 들어갈 때 흰 공이 들어오지 않게 하면 돼요. 내 공 선으로. 그러니까 얇게 회전을 빼고 쳐야 됩니다. 흰 공 왼쪽을 맞추려면. 두툼하게 회전을 살려서 가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지 한번 보시죠. 김민아 선수 타임아웃 요청해서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핀을 좀 많이 쓰는 쪽으로 설계를 마친 것 같은데요. 풀어냈습니다. 회전이 2에서 3 갈 때 많이 먹고 3에서 짧아지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네. 네, 그래도 어쨌거나 네, 중요한 상황에서 점수 만들어냈습니다. 네, 타임아웃 적절히 잘 사용했고요. 이제 두 점 차. 파란 공 오른쪽 놀이죠. 비껴치기. 아, 안정적입니다. 뱅크샷으로 나오면 바로 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올 텐데. 네. 아, 원뱅크 쉽지. 어, 원뱅크 가능성은 있는데. 아. 네. 지금 셰퍼가 가능한 지금 배치거든요. 일단 뱅크가 보이긴 하는데요. 10대9 인상황 들어가면 2세트 바로 종료. 셰퍼는 지금 흰 공이 바로 또 파란 공을 때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 못했고. 네. 자, 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또 스롱 선수의 세포인트가 되는데요. 단장장이죠. 끝내기. 자, 아, 너무 어려운 배치였어요. 시도해봤지만 쉽지 않았고요. 어, 1세트도 그렇고 두 번째 세트도 치열하게 또 전개됩니다. 네, 정말 피가 말리는 상황이 각본 없는 드라마가 2세트부터 펼쳐졌습니다. 5대0에서 10대5를 만들었길래 또 두 번째 세트를 수롱피아비 선수가 좀 손쉽게 가져가나보나 했더니 네. 2연속 2점을 또 때려내면서 9대10으로 수롱피아비 선수를 약간 좀 흔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오늘 수롱피아비 선수가 감이 좋은 게 바로 이 단단장이거든요, 이럴 때. 수롱 선수 또한 여기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 단 아 또 찾아갑니다. 자 와 아. 위력적이에요. 안 들어가도 뭐 앉아있는 김민아 선수가 네 심장이 뭐 철렁철렁 내려앉을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하게 잘 만들어냈는데 네. 아우 정말 미세한 차이로 세트 마무리 되지 않았고요. 김민아 선수 10대9 네.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얇게 맞춰야죠. 뒤돌리기. 네, 네 들어갔어요. 10대10 동점 세포인트. 이렇게 해서 또 마지막 1점 싸움이 되네요. 세포 김민아
파란공 왼쪽이 지금 넉넉히 보인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이건 세트 포인트 어렵지 않습니다. 길은 보이지만 신중하게 회전을 많이 살리고 지금 길게 뽑아내기 괜찮은 배치예요. 네, 지금은 이럴 때는 괜히 안 보이던 충돌까지도 막 생각나고. 네. 자. 아, 신공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세트포인트. 네. 아, 네. 아. 김민아 선수가 역전을 해내면서 2세트를 가져갑니다. 김 선수 정말 결승전 다운 그런 내용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김민아 선수도 참았던 숨을 내쉽니다. 네. 5대 0으로 앞서고 있던 김민아 10대 5로 역전을 당해냈는데 다시 11대 10으로 네. 2세트를 가져가 버리네요. 2세트도 이렇게 피말리게 진행이 됐는데 세트 스코어 1대 1이 됐고요. 너무 재밌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남은 경기가 더 기대가 되는 두 선수의 결승전입니다. 2세트의 주인공은 김민아 선수였고요. 두 선수 1대 1로 균형을 맞춥니다. 잠시 후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웰백 톰뱅킹 추상도 거의 뭐 확정적이고요. 그렇죠. 1세트엔 맞춰냈지만 3세트 시작합니다. 스롱 선수의 선공. 당구란 뭐 똑같은 샷은 없거든요. 네. 자, 일단 같은 방법으로 네. 풀어봤지만 득점은 되지 못했고요. 김민아 선수 옆돌리기로 첫 공격 얇게 쳐서 아 파란 공이 뭔가요 지금? 아 파란 오. 공은 아. 네. 위험만 했군요. 네. 네. 파란 공 야속할 뻔 했으나 네. 김보미 선수 응원을 보내주고 있고 득점 성공했습니다. 오히려 파란 공은 좀 슬쩍 도움을 네, 줬습니다. 네. 이번에도 빠질 데가 없는 궤적. 네. 네, 파란 공 뒤로 연속 득점 성공합니다. 2대 0. 자, 또 결승전은 7전 4선 승제이기 때문에 경기를 길게 오래 끌고 가는 것보다는 또 초반에 네.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이 경기 운영에 도움이 되겠죠. 네, 시즌 시작과 끝은 네, 김민아 선수가 네. 네, 우승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또 이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네. 또 최초의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이닝부터 타임아웃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 난구죠. 일단 흰공은 파란공에 가려있고 파란공 왼쪽으로 얇게 뒤돌리기 여섯 쿠션 길도 지금 너무 어렵고요. 그려야 될 그런 매치인데 어떤 그림을 그릴지 일단 하단으로 장쿠션을 일단 세 번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어? 지금 어 들어갔나요? 공이 살짝 먼저 맞은 것도 같고 지금 좀 예, 뭐 합니다. 자 조명상 주심 비디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다시 살펴보시죠. 어 지금은 화면상으로 뭐 동시에 맞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네 득점이 안 된 걸로 인정됐습니다. 네. 실제 제일 어려운 판단이 심판으로서는 동시에 맞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건
육안으로 그걸 캐치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네. 김민아 선수의 공격은 득점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됐고요. 수롱 선수의 공격입니다. 비껴치기. 아, 여기서 네, 충돌을 안 낼 수도 있는 공인데 일단은 수롱 피아비 선수가 네,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내 공이 먼저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파란 네. 공이 올라오기 전에. 하지만 조금 더 설계를 좀 더 정밀하게 치밀하게 해서 파란 공이 맞고 위로 올라올 때 그 아래쪽으로 내 공을 내려보내는 그런 설계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민아 선수 뱅크샷. 아무것도 안 맞죠? 네. 두 공 사이를 빠져나옵니다. 일단은 1, 2세트 두 선수가 치열하게 뭐 불꽃을 튀겼단 말이에요. 에너지 소모는 뭐 두 선수 다 크게 있어 보이진 않는데 아무래도 김민아 선수 쪽에서 조금 더 에너지 소모량은 좀 많아 보이는 네. 그런 분위기예요. 걸어서 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걸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딱 가는 길이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다가 약간의 감각을 이제 집어넣어서 내 공이 조금 더 길어지게 해야 될 각이었거든요. 참 표현하기가 너무나 섬세한 네, 그런 배치였습니다. 두 점짜리 걸어치기 노란 공 뒤로 나옵니다. 성공하기는 쉽지 않았고요. 다 잡은 두 번째 세트를 놓쳤기 때문에 일단은 아쉬움이 더 큰 쪽은 수롱피아비 선수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흔들릴 만한 상황이었는데요. 제대로 걸었죠. 네. 네. 자, 이 김민아 선수 공격을 제대로 시켜냅니다. 어우, 아주 시원하게 제대로 걸었어요. 두 점 가져갔고요. 네, 다음 공도 괜찮죠? 비껴치기로 흐름을 이어가 보려 하는데요. 네, 깔끔합니다. 10점 올리면서 5대 0. 3세트도 김민아 선수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고요. 네,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보내겠다. 옆돌리기. 잘 칩니다, 김민아 선수는. 네, 네 흰 공이 뒤로 잘 들어갔습니다. 6대 0. 파란 공 먼저 치긴 이제 어려워졌죠. 네, 자신감 있는 샷이에요. 네. 스트로크 좋습니다. 흰 공을 먼저 택했고요. 네, 오른쪽으로 길게 치는 코스 좋습니다. 아, 회전의 양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네. 아, 초반은 이제 완전히 또 김민아 선수가 6대 0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 일단 양상은 2세트와 비슷한데요. 네. 6대 0 수롱 선수의 첫 득점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롱 피아비 선수가 또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선수가 아닌데 어떻게 전개가 될지 흥미진진하네요. 노란 공 왼쪽으로 아주 좁은 뒤돌리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역회전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수롱피아비 선수는
지금 내가 득점 확률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죠. 네. 네, 수비는 성공됐습니다. 뭐 쓰리뱅크 쳐서 맞춰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 길은 역회전의 양이 너무 많았다. 김민아 선수 쓰리뱅크 맥시멈으로 일단 코너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공들입니다. 아, 이렇게 풀려는 아,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8대 0. 김민아 선수 아, 몰입력 매섭습니다. 예전에 뭐 우승할 때 그런 경기 분위기하고 완전 달라요. 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때는 이제 뭐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3대 1로 지다가 그걸 대역전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 운이 상당히 좀 많이 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완전히 지금 실력으로 지금 맞서고 있어요. 회전 살아 있습니다. 잘 치네요. 네, 네, 잘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을 바라보는 그 모습 자체가 자신감, 집중력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 예, 보입니다. 점수 9대 0, 뒤돌리기 대회전. 아, 끝에 걸리네요. 마지막 고비를 못 넘겼어요. 에 걸리면서 석점 올리고 돌아갑니다. 참 저런 장면에서 이제 초일류 선수들 같은 경우 저 뒤돌리기를 구사해서 충돌을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세워치기로 쳐버리는 걸 좀 많이 봤거든요. 네. 아예 충돌이 없는 그런 코스 선택을 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되돌리기인데 아 너무 멀죠. 이목 좋고 다시 한번 스롱피아비 선수 네, 수비. 아 스롱피아비 선수의 수비가 오늘 말을 잘 안 듣네요. 자 스롱 선수의 뜻과는 조금 다르게 수비를 했다면 쓰리뱅크를 맞고 지금도 또 수비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 걸어치기가 지금 딱 알맞게 배치됐거든요. 네. 실망하는 네, 스롱피아비 선수의 팬들입니다. 끝내기. 아 멋진 걸어치기. 멋진 샷. 네. 네. 아. 어 걸어치기 180입니다. 네. 본 그대로 테이블에 그대로 그려냈고요. 2세트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어 오랜만에 김민아 선수가 아주 시원한 공격력을 한번 보여준 세트였습니다. 네, 2세트 15분가량 진행이 됐고요. 5이닝 만에 김민아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아 마지막 걸어치기 일품인데요. 수비가 뭐 수비도 운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자신감이 돋보이는 김민아 선수. 세트 스코어 2대 1로 앞서갑니다. 잠시 후 네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롱피아비 선수를 아주 뭐 꼼짝 못하게 만든 세 번째 세트였습니다. 네, 김민아 선수의 굉장한 기세를 보여줬던 3세트인데 4세트 시작도 김민아 선수가 먼저 책임집니다. 대회전 뱅크샷 한 번 더 밀어붙이죠. 2세트에는 들어가지 않았었고요. 어 이번엔 공. 두께가 제대로 맞았어요. 야 맞춰냅니다. 네, 분위기 그대로 이어집니다. 네. 첫 이닝 9점 바로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이 쓰리뱅크를 꼭 쓰리쿠션으로 이게 맞출 필요는 없다. 네. 네. 지금 뭐 아주 또 색다르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그런 해법을 한번 보여줍니다. 이번 배치는 자세를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쓰리뱅크를 노린 이후에 파란 공 오른쪽 노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파란 공 오른 아 지금은 이제 파란 공 왼쪽을 맞춰서 한 쿠션 더 먹고 내려가게 바로 이렇게 봤는데 아, 네. 약간 얇게 맞았습니다. 아우, 자신감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강력한 그런 샷들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아 선수예요. 네. 자, 득점이 되진 않았지만 상대 선수를 압박할 수 있는 위력이 돋보였고요. 스롱 선수의 공격. 길게 뻗어가야죠. 테이블을 크게 돌았고 노란 공 네. 네, 잘 맞춰냈습니다. 3세트는 뭐 어찌 해볼 수가 없었던 세트였다면 이제 네 번째 세트는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번 세트 빼앗기면 이제 안 되거든요. 그렇죠. 다음 공 배치가 이렇게 수월해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서 노란 공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노란 공이 벽 맞고 파란 공까지 오게 해서는 안 돼요. 네. 그 근처에서 머물러 있게 얇은 두께를 조절해야 됩니다. 옆 돌리기 얇게. 야, 완벽한 두께 공략 보여주는 스롱피아비 선수. 네. 김민아 선수가 오늘 자신감이 넘친다면 스롱 선수는 정교함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오늘 결승전은 두 선수가 뭐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LPBA 결승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걸 오늘 뭐 당구 팬들에게 그대로 각인시킬 수 있는 대회입니다. 그렇습니다. 2-2 동점이 됐고요. 어 코스가 길게 가야 되는데 아 출발이 좀 안 좋았거든요. 네, 아 이건 적지 않은 실수인데 지금 표정에 드러나죠. 네, 수롱 선수도 눈을 꼭 감아봤는데요. 조금 더 하단을 썼어야 되는데 네. 출발하는 순간 좀 공이 밀렸단 말이에요. 자, 수롱 언니를 응원하는 어린이 팬과 민아 언니를 응원하는 팬. 누구의 팬이 오늘 더 기분 좋게 경기장을 나갈 수 있을지 두 어른이 모두 기분 좋게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단단장. 아, 3뱅크는 안 되죠. 이렇게 되면 됐다. 아, 공 타고요. 2-2 동점 유지됩니다. 네, 지금은 단단장으로 구상했는데 지금 두 번째 단쿠션이 좀 더 코너 깊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걸 맞춰내진 못했죠. 스롱 선수의 공격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 이닝의 그 실수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살짝 흔들림이 있는 스롱 선수. 근데 뭐 김민아 선수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스롱피아비 선수도 조금은 예, 근심이 좀 생길 수 있죠. 네. 네, 오른쪽으로 아 왼쪽으로 얇은 두께 단장장 단코스인데 아주 얇게 맞아야 됩니다. 조금만 두껍게 맞으면 길게 빠지거든요. 네, 이거 아. 이거보다 더 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조절이 까다로웠는데요. 코너 뭐 원투 쿠션이 동시에 맞을 정도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엔 역회전이기 때문에 맞을 것 같지만 길게 올라갑니다. 수롱 선수의 세 번째 이닝. 비껴치기는 안 나오는 각도고. 아, 이거 좀 샷이 약간 조금
네, 제대로 들어간 건 아닌데 회전은 어쨌든 살아 있어요. 네, 일단 회전으로 네.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아, 여기서 멈추고요. 컨트롤이 제대로 되질 않았죠. 너무 두께가 두껍게 맞았고 당점도 좀 높게 지금 설정됐고요. 이번엔 단단장으로 가지 않고 파란광 오른쪽을 맞추죠. 장장단으로 더블 쿠션 선택했습니다. 네, 네. 성공합니다. 김민아 선수가 3대1 앞서갑니다. 잘 만들어냈고 아주 포크션 이후에 파란 공 왼쪽을 얇게 맞추는 네, 그런 뱅크샷을 지금 네, 설계했어요. 마지막 단쿠션에서 파란 공 왼쪽을 좀 얇게 맞아야 됩니다. 그린대로 들어갔는데 와, 잘 치네요. 네, 김민아 선수 오늘 뱅크샷 성공률 높습니다. 김민아 선수 오늘 뭐 경기 내용은 역대급 지금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머릿속으로 그린 그대로 실현을 네. 시켰습니다. 들어가면서 5대2가 되고요. 파란 공의 왼쪽이냐 흰 공의 왼쪽이냐. 네. 흰 공 왼쪽으로 갈 때는 3-5 중에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네, 3쿠션 설계네요. 네. 자신감 있습니다. 네. 파란 공 정면에 가서 부딪힙니다. 6대2. 또 그 몰입의 표정이 네. 나왔습니다. 김민아 선수 이 체격이 좀 커요. 여자 선수 치고는. 그런데도 유약한 모습이 좀 많았었는데 오늘은 뭐 시종일관 다 부져 보이는 김민아 선수입니다. 네. 자, 이번 이닝에 넉점 올리면서 앞서가고 있고요. 네. 부족함이 네. 없어요. 지체 없이 가져갑니다. 장타 보여줍니다. 7대2. 그리고 다음 공 또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아 선수의 네. 이 커리어에서 결승전에서 첫 장타를 지금 이 경기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옆돌리기. 네, 포쿠션 설계했죠. 아, 그리는 대로 들어갑니다. 네, 안정감, 정확함, 8대2. 야, 정말 김민아 선수 이렇게 잘 치는 모습은 제가 지금 뭐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갈수록 실력이 더 좋아지고 있는 김민아 선수. 물론 뭐 LPBA에서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선수긴 했어도 네. 오, 이렇게 오늘 아주 응집력 있게 경기에 몰입하는 그런 모습은 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옆돌리기인데요. 네, 빠질 틈 없습니다, 지금. 자, 흰 공 방해 없고 빠질 틈 없었습니다. 7점 몰아칩니다. 9대2. 김민아 선수가 보면서도 나도 언니처럼 쳐야지 우승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할 것 같은데 실력에 네. 비해서 아직 첫 승이 없는 김민아 선수죠. 김민아 선수 또한 좀 답답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오늘 네. 경기에서 제대로 폭발을 시켜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말 그대로 정말 폭발하고 있습니다. 네. 쌓아왔던 시간들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길 딱 보이죠 또. 옆돌리기 바로 가져갑니다. 이제 세 포인트. 8점 몰아쳤고요. 다음 공도 나와 있어요. 김민아. 10대2
마지막 한 점 뒤돌리기. 포쿠션 설계가 좋죠 지금은. 아, 뭐 그리는 대로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정민아 네. 선수 세포인트 처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편하게 떠났는데요. 정말 잘 치는 김민아 선수입니다. 네. 3세트가 5이닝, 4세트는 지금 4이닝이 끝났습니다. 와, 3대 1로 네. 4세트도 장악한 김민아 선수. 뭐 수롱피아비 선수가 뭐 해볼 것도 없이 지금 2세트가 순식간에 끝나버렸죠. 네, 김민아 선수의 팬들 김민아 선수 잘 치는 건 알았어도 오늘 경기 보면서 더 놀라움을 느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역대급 지금 경기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신의 결승 첫 장타를 만들어냈고요. 4세트도 김민아 선수가 가져갑니다. 잠시 후 다섯 번째 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LPBA 무대에서 단 한 차례 서로 경기한 기록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결승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대 1로 이기던 수롱피아비 선수를 김민아 선수가 4대 3으로 뒤집었단 말이에요. 네. 오늘은 지금 정확히 지금 반대 양상으로 지금 펼쳐졌죠. 네. 자, 90년생의 두 동갑내기 선수, 아. LPBA 입성 시기도 동일한 두 선수인데요. 수롱피아비 선수가 내 방법보다 김민아 선수의 방법, 네, 그걸 지금 좋아 보인다. 똑같이 시도해 보는 거죠. 아, 좀 짧습니다 지금, 많이 짧아요. 아. 김민아. 초구는 풀어내지 못해요. 야, 그리고 쓰리뱅크를 주네요. 아, 정말 수롱 선수 입장에서는 착잡한 상황인데요. 착잡하지만 이건 뭐 수롱피아비 선수가 뭘 못 쳐서 뭘 못해서 이런 현상이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죠. 네, 더 답답하죠 그러면. 그렇죠. 김민아 선수 5세트 시작부터 3뱅크 받고 시작하는데요. 득점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 네. 득점되신 몸을 좀 늘려서 자세를 잡았는데 그렇게 무리한 자세를 잡다 보면 공이 나도 모르게 좀 끊깁니다. 그래서 약간 짧아지는 게 또 나올 수 있죠. 김민영 선수도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한솔 선수의 모습도 살짝 보였는데요. 수롱 선수의 공격 길게 5 쿠션이죠. 옆 돌리기 들어갑니다. 이번 대회 최고 평균 득점을 올리고 있는 서한솔 선수 누구에게 보낸 화이팅일까요? 네, 수롱피아비 선수겠죠. 그렇죠. 네. 좀 분리가 컸죠 지금. 네, 지금 김민아 선수에게 다 당한 선수들이죠. 네, 블루 리조트 선수들. 수롱피아비 에이스 수롱피아비 선수마저 꺾는다면 지금 아주 또 진기한 그런 기록이 하나 남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한 팀의 선수를 세 명을 전부 모조리 다 격파하고 우승까지 간다 뭐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아, 거꾸로 맞았죠. 뒤돌리기 대회전을 구사했는데 너무 얇게 이제 구사하려다가 네, 지나치게 얇게 맞은 거죠. 네. 지금은 이렇게 얇게 흰 공 자체를 지금 파란 공 뒤쪽으로 빼내려고 했는데 파란 공 앞쪽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얇게 맞은 겁니까? 계획과는 반대로 진행이 됐고 네. 수롱 선수의 세 번째 이닝 5 쿠션이 지금은 괜찮은 네, 코스입니다. 돌리기 잘 돌려놨어요.
네, 정확합니다. 돌리기 5 쿠션 잘 들어갔고요. 노란 공 오른쪽으로 가서 5 쿠션을 설계할 것 같은데 일단 충돌 제거가 일단 첫 번째 미션이죠. 아, 키스에 딱 걸려버립니다. 네, 묘하게 마음이 급해지면 이렇게 좀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게 이 당구 경기죠. 왜냐하면 이것만 피하면 득점이 쉽게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심리적인 게 또 가장 적용이 많이 되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결승 경기 현재 2-0 김민아 선수 첫 득점 필요한데요. 아, 오늘 걸어치기 백발백중인 김민아 선수인데요. 네, 들어가면 동점. 아, 뭐 걸어치기는 이건 특허해야 되겠는데요. 네. 어, 김민아 선수가 네. 결승에서 첫 장타에 이어서 또 걸어치기 성공률도 기록을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옵션 위치가. 네, 어, 쉽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안 보이는 날은 저 자리가 정말 안 보이거든요. 네, 오늘은 보이는 날입니다 김민아 선수. 조금 이번 세트 주춤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걸어치기가 또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옆돌리기 이어서 키포인트로 만들지 못하네요. 확실히 이 세 세트를 연속 잘하는 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네. 그 멋진 걸어치기를 성공한 이후에 이렇게 평이한 이 길당구를 네, 놓쳐버립니다.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네, 수롱 선수 정교하게 득점 되고요. 지금 이런 긴당구 처리 수롱피아비에서 너무 좋아요. 네. 정석을 보여주는 수롱 선수. 4강전 뭐 강지은 선수가 힘대 힘으로 지금 수롱피아비 선수하고 부딪혔거든요. 근데 첫 세트 아주 잘 나가다가 한 점을 못 치는 바람에 그렇죠. 거기서 뺏겨서 그 흐름이 그대로 끝까지 이어지고 말았는데 어우 일단 피해냈고요. 파란 공 키스 없었고 득점도 성공합니다. 김민아 선수의 3, 4세트는 뭐 수롱피아비 선수를 압도하고도 뭐 남을 만한 그런 폭발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서두를 필요 없죠. 한 점 한 점 지금 걸어치기 승부 봐야죠 이거. 이런 걸어치기는 저 투쿠션 가기 전에 한번 휘어지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네. 한번 휘어졌죠? 아, 그러나 좀 더 멀리 가서 휘어져야 되는데 너무 일찍 휘어졌어요. 그렇군요. 자, 걸어치기에 승부를 걸어봤지만 득점이 되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PBA 무대, LPBA 무대에서는 이거 걸어치기가 지금 제일 길단 겁니다. 아, 네. 들의 표정으로도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김민아 선수의 네 번째 이닝. 자, 좋네요. 네. 김민아 선수. 오늘 외샷 한 이후에 그냥 뭐 칭찬만 하다가 지금 예. 계속 시간이 가는 것 같은데. 네, 하지만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경기를 지금 보여주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지금 이런 앞돌리기 두께도 정확하지 않으면 이건 안 들어가거든요. 네. 오늘은 뭐 다 보이고 있는 김민아 선수입니다. 회전을 많이 주고 치면 투뱅크가 지금 가능합니다. 네. 타임아웃 사용합니다. 그렇죠. 지금 저 손 있는 데다가 회전을 좀 많이 주고서
네, 좀 가볍게 좀 타격감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게 자신이 없다면 역회전 넣어치기. 아, 파란 공 오른쪽으로 되돌리기. 네. 코너 끝에 가서 지금 아, 공의 이물질을 지금 제거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네, 공격을 시도하려다가 아, 저 뭐 약간 그 머리카락 같은 게 묻어 있는 게 보였죠? 네.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응원 문자는요. 네. 자, 그 번호를 네. 다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깨끗하게 닦아내고 두 뱅크는 또 지금 각도에서 보면 좀 미심쩍습니다. 그러니까 역회전 넣어치기 흰공 쪽으로 그 다음에 파란공 오른쪽으로 하단 당점으로 끌어서 되돌리기가 있는데 네 지금 끌어서 단쿠션 거의 끝에 가서 타야지 돼요. 아주 섬세한 터치감이 필요합니다. 아 끝까지 가서 이렇게 안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네. 일찍 당구천에 맞아버린 거죠. 이렇게 됐으면 역회전 원뱅크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떤가. 이게 너무 일찍 떨어진 거예요. 예. 더 멀리 가서 원쿠션에 닿았어야 되는데 아. 예. 쉽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있는 김민아 선수. 이제 스롱 선수의 공격인데요. 공을 먼저 맞추는 것도 지금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뱅크 갑니다. 이번 세트를 무조건 가져와야만 하는 스롱 선수인데요. 3뱅크 앞두고 타임아웃 요청합니다. 좀 부담이 되는 출발 각도죠. 네. 자, 준결승부터 응원을 왔던 어린이 팬 결승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뒤돌리기로 바꿨어요. 노란 공 왼쪽을 맞춰서 현명한 판단입니다. 송태현 선수가 만약에 3뱅크를 구사해서 뭐 놓쳤다 이러면은 또 이번 세트 흐름을 또 넘겨줄 수도 있는 상황까지 전개될 수 있었는데 네 현명하게 결정 잘 바꿔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네 팬들을 기쁘게 하는 좋은 결정이 나왔고요. 공격 이어갑니다. 뒤돌리기. 네,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공이죠. 네,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6대 3. 지금 수롱 선수가 3세트에서는 득점을 내지 못했고 4세트에서는 두 점을 낸 바 있는데 일단 득점상으로도 좀 살아난 모습이 보이고요. 일단 또다시 흐름, 전체 흐름이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가면 또 김민아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를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자, 아주 원뱅크 지금 노리고 있죠. 아, 너무 두껍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공의 에너지는 실려 있어요. 네, 회전이 아직 살아 있고요. 다가오는데요. 멈추면 또 3뱅크를 또 주게 되죠. 아하, 멈추십니다. 아, 이거 두껍게 맞으면서 네, 6대 3까지 만들어 놨지만 너무 쉬운 네, 2점짜리를 지금 일단은 제공했습니다. 네. 이 뱅크가 들어갔더라면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반대로 뱅크를 주게 생겼습니다. 네. 아쉬운 장면이 나왔고요. 김민아 선수 뱅크로. 네. 공이 또 모입니다. 자, 바로 점수 가져갔고. 네. 공이 또. 네, 반대 공이 먼저 맞으면서 절묘한 또 공의 또 충돌 현상으로 다시 뱅크샷으로 이어졌죠. 네. 2연속 뱅크샷 시도
자, 파랑공. 아, 와, 네, 잘 칩니다. 네. 오늘 김민아 선수 정말. 와, 김민아 선수. 뱅크샷 두 번 다 들어가면서 7대 6으로 역전. 네, 이렇게 지금 쓰리 쿠션 위치가 다 보이는 날이 있어요. 네. 자. 매일 보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안 보이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옆 돌리기. 야, 멋있다, 멋있다. 네, 이번 옆 돌리기는 네. 성공합니다. 또 흐름을 또 한번 잡았는데요. 네, 또 한 번의 장타 만들어냅니다. 8대 6. 이제 우승까지 남은 승점은 석점. 또 한 번 옆돌리기 이어가는데요. 아, 이걸 또 짧게 포쿠션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 9대 6. 점수가 이렇게 어설픈 점수가 없습니다. 한 점 한 점이 설계한 그대로 네. 표현되고 있고 이런 공도 지금 이렇게 포쿠션으로 딱 설계한다라는 건 김민아 선수가 NH 농협 카드 팀에서 있으면서 좋은 공들을 그렇게 계속 끝없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 공들이 이제 김민아 선수에게 스스로 이제 내면화가 된 것 같아요. 자. 김민영, 서한솔 선수, 수롱 선수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 김민아 선수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비켜치기. 이건 맞추기 어렵죠. 네. 네. 자, 9대 6에서 김민아 선수 물러나고요. 수롱 선수의 시간이 왔는데요. 이제 뭐 김민아 선수 뱅크샷 한 방 잘 오면 이제 챔피언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롱 선수는 아닌데요. 배치가 어떻게 서 있을까요? 우승까지 두 점이 남아있는 김민아. 그리고 이번 세트를 가져와야 하는 수롱인데요. 얇게 치고 나가야죠. 짧게 봐야 됩니다. 단장, 장으로. 네, 득점 됐습니다. 9대 7. 종피아비 선수는 이제 승부에 대한 그 욕심에선 벗어난 것 같아요. 이제 눈앞에 놓여 있는 그 공에 아주 순수한 집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때가 가장 좋은 그 이제 성과가 나오게 돼 있죠. 네. 그렇게 하기가 또 쉽지가 않죠. 네. 공이 일렬로 서 있는데요. 조금 길게 늘어졌죠. 네. 아, 그리고 공을 또 김민아 선수에게 좋은 공을 주는데요. 또 뒤돌리기 아주 쉬운 공을 헌납했습니다. 뭐 천하의 스롱피아비 선수라도 이런 경기력으로 나오게 되면은 네. 지금 뭐 난조에 빠뜨릴 수밖에 없죠. 아. 네, 뒤돌리기 가져가고요. 챔피언십 포인트인데 이제. 네, 챔피언십 포인트. 자, 또 멀리. 마지막 한 점은 항상 이렇게 어렵게 쓰죠. 네. 자, 챔피언 트로피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챔피언십 포인트 딱 한 점. 마지막 한 걸음 남아있습니다. 아, 다시 포쿠션 뱅크샷을 예. 자세 나쁘지 않습니다. 아, 네. 네,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 뭐 3세트부터 3, 4, 5세트 지금까지 거의 3점대에 육박하는 그런 기록을 지금 김민아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파란 공이 맞지 않으면서 챔피언십 포인트가 마무리되지 못했고 스롱 선수 10대 7 상황에서 뱅크샷 노란 공. 아 여기서 회전이 많으면 나가요. 자, 여기서 아, 나가고 맙니다. 네. 들어가면 한 점 차까지 따라붙는 상황이었는데요. 회전량이 많았고요. 지금 뭐 이 기세가 지금 김민아 선수 쪽에 있기 때문에 스롱 피아비 선수는 이렇게 잘 맞추고도 또 이런 틈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네. 이 틈으로 빠져나가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고 김민아 선수 다시 한번 마지막 한 점. 자 흰공. 아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네. 챔피언십 포인트를 아, 마무리 짓습니다. 완벽한 우승이에요. 네 1세트를 네. 내주고 2, 3, 4, 5세트를 내리 가져오면서 김민아 선수 시즌 2관왕 그리고 자신의 세 번째 LPBA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됐습니다. 오 저 네 5세트에는 좀 김민아 선수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네.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뱅크샷 두 개 또 6점 하이런으로 순식간에 전세를 뒤집더니만 네 우승까지 밀고냅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아 선수 개막전 우승 그리고 정규 시즌 마지막 대회 우승을 거머쥐면서 이번 시즌 자신의 이야기를 수미상관으로 시작과 끝 우승으로 네.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오늘 경기는 김민아 선수가 자신감이 있었어요. 네, 또 자신의 인생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네. 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기분이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뭐 저도 적지 않은 경기 김민아 선수의 경기를 중계를 했지만 오늘같이 김민아 선수가 그 잠재력이 폭발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또 이 묵묵히 답답한 시기도 있었겠지만 네. 그 긴 터널을 잘 빠져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중요한 경기에서 쌓아왔던 잠재력을 폭발시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그동안 김민아 선수의 보면 스트로크를 보면은 이 그 팔다리가 길어요. 키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긴 팔에서 나오는 좋은 스트로크가 아직 그 공의 전달은 조금 덜 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결승전에서 보니까 이제 그 긴 팔에서 나오는 그 좋은 구질이 이제 그대로 이제 당구대위에서 아주 뭐 적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네. 그 시원한 스트로크가 경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네. 2, 3, 4, 5세트 시원하게 가져갔고요. 아, 그리고 상대가 누굽니까? 최강 네. 스롱피아비 선수인데 스롱피아비 선수를 결승에서 두 번이나 네. 이겨냈다. 그리고 한 번은 좀 가까스로 신승을 했다면 오늘 경기는 뭐 완벽한 승리죠. 그렇습니다. 네. 경기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스롱 선수의 실력이 오늘 드러나지 않았다기보다는 김민아 선수가 인생 경기를 펼치면서 장악을 했는데요. 그랬죠. 자신도 만족할 만한 네.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기쁜 순간일까요? 오늘도 제일 3뱅크도 좋았지만 원뱅크 걸어치기에서 놓치질 않았거든요. 네, 오늘 뱅크샷 다 보이는 날 네. 그리고 테이블에 다 그려낸 날이었습니다. 물론 이저트에 여자 선수 3명을 전부 다 김민아 선수가 다 이기면서 우승까지 거머쥐네요. 네, 김민아 선수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LPBA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네. 김민아 선수가 얼마나 이 많은 시간을 쌓아와서 좋은 실력을 터뜨렸는지 보여줬고요. 블루원 킬러라는 별명도 얻게 됐습니다. 가장 LPBA 결승사에서 가장 수준 높은 그런 결승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네. 뭐 승부의 뭐 긴박감 이런 걸 떠나서 두 선수가 보여준 그 1, 2세트의 치열함 한 세트씩 일단 주고받았죠. 근데 3세트부터는 2세트가 스롱피아비 선수가 너무 아쉬워졌던 게 그 5대 0을 10대 5로 뒤집고 한 점을 놓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김민아 선수가 2점, 2점, 2점을 3연속 터뜨리면서 가까스로 그 세트를 수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상심이 네, 스롱피아비 네. 선수가 더 컸던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다 잡은 사냥감을 놓친 게 제일 아깝거든요. 네. 또 그만큼 스롱 선수를 악박해내고 흔들어낼 네. 만한 김민아 선수의 실력이었고요. 세트 스코어 4대 1로 결승 이 최종 주인공이 됐습니다.